이 사람들 그냥 도적이 아니라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민중운동 공산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하고 좀 달라요. 일본에는 밀란이라는 게 없어요. 뭐 게 있는데 아예 밀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인드는 개혁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리는 아래부터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걔네들 뭐라 하냐면 혁명이 아니라 유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니 소쇼와 유신이니 근데 일본 민중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거야. 일이 처리가 되는 받아들이는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낸 영화가 7인의 사무라이잖아요. 그렇죠. 7인의 사무라이. 사무라이를 고용하게 되면 사무라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농담삼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중들은 취미가 뭐냐 국난 극복이다. 국난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국난이 끌리지 않으니. 딱 보면 일본 사람들, 일본 외군이 굉장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 딱 와서 왕이 도망가서 백성들이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노예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상상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인의 사무라이가 딱 이제 이 영화와의 대척점인 거예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인가? 예. 만약에 군도가 그 배경이라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농민들이 이 추설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거죠. 이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용병처럼 와서 싹 죽여주고 돈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 그 농민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 의적의 힘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착취받고 강제로 노예가 돼버린 그의 죽창으로 끝을 내버리는 게 이 영화인 거죠. 저게 보면 추설이잖아요. 백범일제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백범일제 그 부분 읽어보면은. 백범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요. 거기서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추설의 대적대 대장이었어요. 아하. 그 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지리산 계열의 추설이 있고 강원도에 그다음에 목단설이라는 게 있었고 얘네들 의적이에요. 반면에 정말 도덕대들이 있었는데 그걸 북대라고 하는데 아예 아직 그냥 쳐주질 않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얘를 만나면 그냥 처형을 했대요. 처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소속이 어디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비웃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한테 들어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냐면 우리가 명색이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거나 전략을 세우는 거나 저 도적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한애국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알는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라든지 이런 독립운동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봉기에 숨어서 활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력에 대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네.